일단 비디오를 캡처하기 위한 그 장비는 그 캡처 보드, 그다음에 영상을 카메라로 받아서 PC로 번역을 해서 넘기는 캡처 보드가 있는데, 그 보드는 대표적인 게 예전에 많이 썼던 PCI 타입, 이렇게 생긴 그 PC 안에 넣는 타입에서 여기 이제 카메라를 연결하는 부분, 일반 RCA와 슈퍼 그리고 오디오 잭 이런 타입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USB 포트에 꽂으면 바로 이거는 이제 여기 오디오하고 영상 그리고 슈퍼 VHS 그리고 요두 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를 별도로 입력을 넣어줘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이쪽에 반대에서 통해서 넣어줘야 되고. 그 카메라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CCTV 용도 뭐 이런 이렇게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용도의 그 카메라를 쓸 수가 있겠고, 그리고 USB 타입도 이런 타입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요즘은 워낙 PC 사양이 좋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만 써줘도 괜찮은 화질의 영상을 취득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와 어떤 이 카메라 조합을 통합해놓은 이런 형태의 웹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안에 카메라도 있고 안에 캡처 보드, 그러니까 영상 처리해주는 보드가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좀 통합되어 있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일단 영상, 이 USB는 한번 꽂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컴퓨터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테스트는 뭐할 수는 없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HD까지 그 화면 사이즈가 그 1920에 1080dpi라고 하는 그 화면 해상도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 캡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드이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640에 480 정도 사이즈, 그 정도로 이제 캡처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카메라를 꽂아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뷰어 프로그램인데, 디바이스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요거에 대한 영상인데 지금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그러니까 해상도를 얼마만큼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조정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이건 이제 USB 캡처 보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요거는 이제 자체 이제 포커스를 맞춰줄 수 있는 렌즈와 레버와 그다음에 이제 줌 인아웃을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기능이 붙어 있는 거지. 뭐 별반 다를 건 없어. 두 개가 뭐 화면을 카메라로 받아서 어차피 처리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하는 거고, 대표적인 기종들이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연락을 주고. 그럼 이만 마친다.